시원한 날씨에 기분이 상쾌해지는 계절 가을. 새빨간 단풍을 보고 있자면 마음도 빨갛게 물들어 설레는데요. 진짜 가을이 찾아왔다는 증거는 바로 이런 풍경 아니겠습니까? 이 따뜻한 단풍색을 눈으로 즐기고. 가을의 아름다움을 눈으로만 즐기기 아까우니 가을꽃 향기를 코에도 담아보고요. 눈과 코로 즐겼으니 이제 입으로 즐겨볼 차례. 속이 든든해야 즐겁게 나들이를 할 수 있는 법. 아니라 다를까 가을바람 타고 퍼진 맛있는 냄새에 몰려든 손님들.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온기가 확 느껴지네요. 벌써 몸이 확 풀리는 기분입니다. 손님들 북적이게 만든 오늘의 메뉴는 바로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와 버섯. 여기에 때깔 고운 한우까지 납시오. 이 모든 걸 보글보글 끓인 육수에 살짝 뒤쳐 먹는 가을 보양식. 이름만 들어도 힘이 불끈. 버섯 한우 샤브샤브입니다. 가을 단풍 고객 하다가 지금 집에 가족들이 왔는데 소문 듣고 왔어요. 맛집이라고. 와보니까 단풍도 많고요. 그리고 볼 것도 많아서 산청 처음 와봤는데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가을 나들이 하러 온 외지인들에게 입소문 팍팍 난 버섯 한우 샤브샤브의 인기 비결 첫 번째는 바로 가을에 먹으면 더 맛있는 버섯 사정. 와. 육수를 머금으면 야들야들 더 맛있어지는 느타리 버섯과 가을이면 제철 맞아 향이 더 진해지는 표고 버섯. 그리고 단단한 식감 덕분에 씹는 맛이 좋은 새송이 버섯에 은행잎처럼 노랗게 물든 쫄깃한 황금 팽이버섯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기 비결은 바로 방풍나물. 향긋하고 쌉싸래한 맛이 입맛 돋워주고요. 샤브샤브 먹을 때 없어서는 안 될 고기가 무려 한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단풍 구경하다가 지친 기력. 요 샤브샤브 한 상으로 어서어서 충전하자고요. 뜨끈한 육수 머금은 버섯, 나물, 고기 한 입씩 번갈아 먹다 보면 기력이 뿜뿜. 온 가족이 와도 인정하는 맛집이라지요. 보양식이죠, 완전. 약초 맛이 맛있게 느껴지가지고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습니다. 한방 냄새가 나고요. 네, 간이 딱 맞고요. 깔끔하고 개운한데 고소한 맛이 나. 차가운 날씨에는 이 따뜻한 전골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가을 나들이의 안성맞춤인 버섯 한우 샤브샤브. 한약재 향이 솔솔 난다는 거 보니 가을 보양식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저기 저분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바쁜지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맞으신가요? 네. 아, 너무 바빠 보이시네요. 네네네, 좀 바쁜 날입니다. 가을 단풍철이면 나들이 객으로 눈꽃 뗄 새 없이 바쁘다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고기는 그때그때 썰어내어 신선함을 유지하고요. 각종 버섯은 물론이요. 방풍나물도 신선함이 썰어있네 썰어있어. 근데 재료들이 되게 보니까 신칙해 보이는데. 아, 이게 여기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액젓밭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신선하거든요. 직접 마트처럼 드나든다는 근처 약초밭.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장사하려 그러면은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 지금 밭에 가지러 갑니다. 바로 이 밭에서 사시사철 신선한 나무를 키운답니다. 오. 여기에요? 네, 여기가 우리 밭입니다. 아, 저런이 신선하죠. 풍을 예방한다고 해서 이름도 방풍나물. 과거엔 주로 약재로 사용됐지만 현재는 식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네요. 향이 좋아요. 약초 샤브샤브에 들어가는 방풍 약초입니다. 아, 이게 직접 이렇게 밭에서 기른 걸로 이렇게 손님 상에 내시나 봐요. 그렇지. 당귀나 방풍 등 계절에 따라 손님 상에 오르는 나물도 달라진다는데요. 철마다 다른 나물을 맛보는 재미에 단 걸 예약하고 가는 손님도 많답니다. 그런데 손님들 극찬하는 건 따로 있으니 바로 코끝을 자극하는 건강한 향. 약간 약초 맛이 많이 나가지고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평소랑. 확실히 건강한 맛. 건강한 맛의 비결은 바로 육수에 넣는 이 약재들. 아니, 약 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몇 가지래요? 호가피, 그다음에 산사,
들어가는 약재 이름 와. 하나씩 다 말하려면 숨이 찰 지경이랍니다. 몸에 좋은 약재를 무려 13가지나 넣는다는 사장님. 맛도 포기할 수 없으니 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시원하고 단맛을 더해줄 채소, 해산물과 함께 비법 재료 한 가지를 더 넣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아, 사장님, 네네. 근데 약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네. 쓰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다른 비밀 병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비밀 병기는 쓴맛을 바로 좀 없애주는 거예요? 없고 한우양지입니다. 양지요? 네, 한우양지. 그리고 약간 사골 맛이 나려나요? 또 쓴맛도 제거해주고 영양분도 들어가고. 아니, 꼭 한우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해보니까 한우가 들어가야 풍미가 확실히 나와요. 수입사는 많이 넣어도 그 한우의 특유의 그 풍미가 안 나옵니다. 약재의 쓴맛을 중화시키고 풍미를 더해주는 한우 양지가 통째로 들어가는 게 보양 육수의 비법이랍니다. 하지만 육수에만 한우가 들어가면 섭섭하죠? 샤브샤브용 고기에도 한우를 사용한다는데요. 1등급 중에서도 2+ 한우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야, 가을 보양식으로 인정! 마블링이 선명한 1등급 한우와 싱싱한 버섯 4가지에 방풍나물을 더하고 보양 육수까지 준비하면 가을 보양식의 끝판왕 버섯 한우 샤브샤브가 완성됩니다. 맛깔난 향이 나니까 벌써 몸이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몸은 풀렸지만 입은 아직 풀리지 않은 먹둥이의 추가 메뉴는 바로 요 노루궁뎅이 버섯인데요. 노루의 엉덩이처럼 복슬복슬하게 생긴 요 버섯은 생김새와 달리 쫄깃한 맛이 특징. 그래서 이렇게 생으로 참기름에 콕 찍어 먹어도 맛있대요. 생으로도 먹네요. 엄청 원더골드한 버섯인데도 육즙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자, 재료 우와. 약을 다리는 느낌입니다. 한약을 다리는 것처럼 정성스레 재료를 넣어주는데요. 육수가 정말 진해요. 재료가 익는 그 새를 못 참고 뜨끈한 보양 육수로 몸부터 녹이는 먹둥이. 맛이 어때요? 아, 저는 약재가 들어가서 굉장히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쓰지가 않아요.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하고. 그 사이 맛있게 익은 재료들. 방풍나물, 버섯, 고기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한 입에 쏙. 이 풍부한 식감은 마치 미치도록 맛있는 맛의 삼합. 단풍처럼 내 마음을 뒤흔드는구나. 몸에 좋은 게 입에 쓰라는 건 옛말. 맛과 영양 모두 챙긴 가을 보양식 먹고 나들이 즐겨보는 건 어떠세요? 마음이 건강해지는 가을 나들이의 딱. 몸이 건강해지는 가을 한상. 오늘도 슬기로운 외식 생활 대성공.